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재 뒤쪽에 162페이지, 자, 보증 설정입니다. 자,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매년,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28번에, 자, 이제 507페이지 보시면은 28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1번이 답이었는데 아주 애매했습니다. 자, 개업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좀 해석이 좀 애매하게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 162페이지 이제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를 배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개업하다가 사고를 치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하십시오. 근데 말로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책임 안 질 거니까요. 뭐를 하십시오? 보증을 설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중개업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그리고 공탁은 돈인데 현금을 자그마치 1억이나 맡겨놔야 됩니다. 1억 없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행령에 보게 되면 또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장 금액 요 금액이 이제 뭐 2억이네 1억이네 요런 금액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보증 변경 바꿀 수 있냐 자 언제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도 가끔씩은 꼭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아무 때나 효력이 있는 기간주 이런 거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 보험금이 빠져나갔다. 지금 저 15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만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그리고 꼭 공탁만 다릅니다. 공탁만 3년 안에 못 찾아간다. 현금을 맡겨놔서 됩니다. 그래서 그 돈 찾아가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러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돈에서 줄라고.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못 찾아가. 3년 동안 못 찾아가. 그리고 빠져나간 돈. 자,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요. 빠져나간 돈을 뭐 해라? 메꿔넣어라. 자, 메꿔넣으라가 이제 보호자. 지금 15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기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뒤로 넘겨보실까요? 네, 164페이지 이제 보증설정. 근데 뭐 보증설정의 의의는 나올 만한 거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사고를 쳐놓고 책임 안 지면 어떡하려고. 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증설정 하십시오. 당연히 그러겠죠. 매도 매수인한테 사고를 쳐놓고 나중에 배째라 이러면 큰일 날 거라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이 전재산인데 라고 전재산 말아먹었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이 정도는 뭐 나올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판례가 막 6개나 박스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안 봐도 시험 문제감으로 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저렇게 사고 치면 책임진다 라고 판례가 무조건 책임져라. 우리 쪽이 많이 불리합니다. 자 먼저 자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를 자 고의가 이제 손해를 이미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고 사고 치기는 좀 어려울 건데입니다. 내가 중개업하면서 사고 친다. 금액까지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거 1억 깨먹네. 이런 식으로 이미 뻔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의나 과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져라 그런 건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고의는 없겠지만요.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과실. 몰랐습니다. 부지로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중개했냐고 거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나 과실 그러면 손해를 알 수가 있었는데 몰랐다. 거기도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중과실 경과실 안 가립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중과실은 책임 있고 경과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아니다입니다. 중과실 경과실 묻지 않는다. 우리 책에도 그냥 과실이라고 하지 중과실, 경과실은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저기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고의과실을 그렇게 또 풀어놨습니다. 고문장하고 똑같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비진의 표시가 이제 뻥이니까 뻥이라는 거 알았으면 무효라고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유효인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165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 판례 조목 좀 아예 볼 필요 없고 개인 또 민법에서 판례 그러면 아주 경기 일으키시고 보실 건데 우리 법령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냥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뭐 나와도 아주 쉽습니다. 요거 뭐 조목 조목 막 밑줄 굽고 그거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나와도
그냥 너무 쉽게 상식적으로 봐도 저거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가끔씩 몇 개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도 하나 나올까 두 개 나올까 이런 정도지 아예 안 나올 정도요. 나오는 것도 또 따로 있습니다. 저기 주택임대차 하나 나오고 상가 하나 나오지 다른 쪽은 또 안 나와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그럼 정호본의 책임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럼 정호본의 책임도 책임을 지냐고, 예, 집니다. 보증 설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도 사고 쳤을 때는 책임을 보증 설정에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호본이 사고 치니까 보증 설정, 개업의 보증 설정이 나갔네. 그러면 다시 가입하면서 책임도 져야 되고 다시 가입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호본 문단속 잘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고 나서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 부지런한 연대 책임 그런 것들은 앞에서 봤고요. 자, 거기서 이제 밥상 세 개, 요쪽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똥남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는 무과실. 자, 사무소를 빌려줬다. 요 문장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이제 고의과실 그러면 안 돼요. 사무소를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요? 책임져라 그러면 예, 요 소리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예 몽땅 책임져 주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중갱이 이렇게 외에도 여기입니다. 자기의 우리 법률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이의 장소로 제공 뭐 이렇게 장소로 제공 밑줄 해놓으시면 보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빌려줬다. 요게 이제 양도되어 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고의과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좀 아무 소리 안 하죠. 무조건 책임져라 그러면 예, 요 소리 밖에.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아까는 1항이었는데 그놈은 원칙이고 고의과실은 여기는 2항으로 예외계입니다. 예외. 고의과실 없어도 뭐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아래도 팔레도 이제 너무 간단한 거니까요. 그대로 그냥 해석해 놓은 거니까 볼 거 없고. 자, 2번, 1번, 2번도 특별하게 뭐 볼 거는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67페이지가 이제 재산상 제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정신적인 손해는 그러면 책임을 지겠냐고 뭐 판례도 인정을 거의 안 합니다. 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뭐 머리를 뭐 들여다 볼 수도 없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을 지고 근데 아예 뭐 면책된다는 건 아니고 민법으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인정은 없다. 그러니까 재산상에만 신경 써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적. 우리 시험장 갔더니 재산적. 그리고 정신적도 다 책임진다 그러면 X. 공인중개사법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책임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도 여기 이제 판례도 역시 또 세에게 뭐 이런 놈들은 뭐 크게 안 봐도 괜찮고 다른 교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많이 했을 거기입니다.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원인과 결과 관계 꼭 우리 뭐 책임을 물으려면은 원인과 그리고 결과 관계. 그럼 중개가 원인되고 중개가 출발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관련이 없으면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없겠죠. 근데 관련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중개하다가 손해 이렇게 나지 중개도 없는데 무슨 손해가 날까요? 그런 소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인과관계는 인정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상당하게만 인정돼도 다 책임진다고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나마 이제 중개 의뢰인 쪽에서 고의, 손해를 이미 알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요거를 입증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매도 매수인이 자세히 입증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입증해도 판사님은 매도 매수인 편 해가지고 이제 개업 보고 책임져라. 요런 소리 나오지. 우리 쪽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하고는 아예 안 친하게입니다. 판사님은 매도 매수인 편이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사고 안 나게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이제 보증 설정했었습니다. 남진 여기도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뭐 1번, 2번, 3번의 뭐 내용, 요 내용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먼저, 자,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요거 안 하면 이제 아예 중개 못하게 입니다. 등록신청을 받아주는데 등록증은 안 줘.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7일 후에 자 그 후에 이제 바로 등록 통보가 올 건데 보증 설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등록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벽에 걸어놓고 중개업을 시작하고 시작도 못한다 보증 설정해라. 자 먼저 첫 번째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냥 보증보험 여기다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번호가 이제 세 개가 보니까 세 개입니다. 그리고 공제 거의 아마 우리 개업하신 분들은 공제 우리 단체니까 버스만 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제 있어게입니다.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돈 있으면 근데 이제 저 보증보험하고 이제 공제는 1년마다 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처럼 연장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싫으면 이제 소멸성으로 사라지는 거 싫으면 뭐해라 공탁. 네 공제하고 공탁이 약간 글자가 애매하면서 나중에 문장 나왔을 때 지금까지 아주 심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돈 있으면 뭐해라 공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뭐 형사적으로 사고 쳤을 때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공탁 이렇게 돈을 맡기는 것을 공탁 그럽니다. 공탁 이제 사고 쳐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를 안 쳐보니까 공탁이 뭔지를 잘 몰라 고스릅니다. 거기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다. 요 좀 잘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공탁은 우리가 몰라야 정상입니다. 공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제하고 공탁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증보험처럼 자, 가입하는 거 돈 조금 내고 19만 8천 원입니다. 그거 내면 1억이 1년분입니다. 가입된 걸로 보고 공탁은 1억이나 맡겨놔야 됩니다. 뭐하러 공탁하냐고 돈 자랑하려고 그입니다. 그거 갖고 투자해야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박스 아래쪽에 뭐 유권에서 아예 안 보시고요. 보지 마셔도 아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성격을 아예 안 물어보고요. 그냥 그런 거 있다고. 자, 두 번째, 공제 가입을 하거나, 자,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제 169페이지입니다. 뭐, 공탁을 하면은 된다. 돈을 맡겨놓으면 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은 15일 만에 메꿔넣어라. 이런 소리가 이제 공탁에서 나온다. 그리고 두 개는 다시 가입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먼저 뭐 가로 2번에 이제 요 보증 설정 금액은 뭐 요즘에는 이제 조금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증 설정 돈도 모르냐 이제 그럴 겁니다. 보증 설정 옛날에는 막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이고 이제 안 올린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요. 저 금액도 막 더블로 늘릴지 몰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라고요? 2억. 자, 그 2억 위에다가 주사무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사무소 말고, 자,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이제 다만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1억. 자, 1억입니다. 분사무소는 1억을 설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자, 그럼 이제 거기도 나왔지만요. 분사무소가 5개다. 분사무소가 5개다.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얼마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5개만 열심히 계산하시고 5억 또 답을 또 그걸 또 찾으시고 콕 찌르시고 아주 맞췄다고 잽싸게 도망가실 겁니다. 공포풀로 가실 겁니다. 이제 나오면 이제 337 박수 치십니다. 여긴 아니죠. 왜냐면 주된 사무소가 있지 않냐고 입니다. 주된 사무소. 자, 분사무소 5개.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돼지가 소풍 가냐고 입니다. 너는 어쩌고 그죠? 분사무소만 열심히 계산했냐고 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막 부족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5개. 그럼 이제 5억에다가 그리고 주된 사무소 얼마라고요? 걔 또 주된 사무소 또 1억 그러면 6억이냐고 입니다. 그 등록 신청 해 봐라. 손바닥만 맞고 오지게 입니다. 얼마? 7억을. 7억입니다. 그럼 분사무소 소가 3개면 얼마겠습니까? 분사무소 3개. 걔 또 3억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5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 있으니까 뭐 그거 뭐 산수도 아닐 정도로 간단하니까요. 그거 뭐 계산기 들고 계실 시간 없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나와요. 이런 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법원 여기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긴장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모르고 자 그때 정말 나오면 황당할 겁니다. 내가 저걸 못 풀었나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긴장하니까 긴장 또 오래 가신 분은 30분 내내 그냥 멘붕에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모의고사 좀 보시고 계십니다. 또 그 시험장은 완전 또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해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점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거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엄청 다릅니다. 자, 먼저 법인이 아닌 이제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부치. 자, 부치 자격증 없는 사람도 얼마다? 1억. 그리고 이제 농협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났습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자, 천만 원을 500도, 2000도 임시 문제가 나와봤습니다. 아닌 숫자만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와봤습니다. 연원이 보증 설정 금액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천만 원. 여기는 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안 가리고 무조건 얼마다? 거의 안 하니까 천만 원. 모닝일 바빠갖고 저거 농지 중개 할까요? 조합원 중개 안 합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천만 원. 천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요건 가입한다고 하고 공탁은 돈을 맡겨놓는다고 하고 돈자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보실까요? 2억은 주된 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얼마? 1억.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러면 3억에다가 주된 사무소 2억 보태니까 5억. 꼭 주된 사무소 까먹지 말아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하고 그리고 저 중개인을 부칙 그럽니다. 부칙 법 아래쪽에 부칙에 규정된 개업 얼마? 1억.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역농협은 얼마다? 천만 원. 자, 지역농협은 천만 원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 언제 한다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봤고요. 자, 등록 신청 때는 아예 안 됩니다.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저 업무를 개시하기 전, 첫 번째 주로에 중간 넘어가 볼까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를 개시하기 전. 거기다 이제 등록 신청은 X고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되더니 그렇습니다. 고용신고도 됐는데 우리 보증 설정만큼은 통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 통지 받고 좀 급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바로 오기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업무 개시 전 등록 통지 받고 등록되고 이런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다음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럼 또 X입니다. 자 그런 문장은 이제 우리 법전에도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도 몇 번 언급해봤습니다.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하고 근데 여기 원래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진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보증설정 신고서. 근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보증설정했다고 뭐라고요?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뭐 할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좀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중개업도 안 해봤는데 보증 설정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것도 시험 문제는 이미 법전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네 번째 아까 이제 우리 법률 규정에도 바꿀 수 있냐고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가능해. 어차피 뭐 공탁이나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다 1억으로 똑같으니까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럼 바꾸면 언제까지? 언제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실까요? 이놈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요즘 아주 또 뜸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아무 때나. 근데 여기다 이제 만료일까지 그러면 X여기입니다. 자 변경 옆에다가 만료일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야, 길목을 이제 잘 써놓고, 뭔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놓으시면요, 거의 정말 정확하게 안 틀립니다. 자, 그냥 여기는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연놈이 이제 만료일까지입니다. 다 끝나가네.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다 끝나가네. 그런 문장, 뭐, 여러 군데 그냥, 뭐, 보증, 여기서 이제 보증, 예, 여기도 보험도 막 가입하라고 여러 군데서 막 전화가 올 겁니다. 그니까 자기네가 맨날 싸다고 맨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 근데 저 변경 설정에다가 만료일, 그럼 중간에는 안 되고 만료일까지 X. 12월 30일 만료일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설정. 바꾼다는 게 아니라 다 끝나가니까 뭐 한다? 다시 설정한다. 그놈이 만료일이라는 겁니다. 공탁은 빼고. 공탁은 그냥 돈만 맡겨놓으면 되니까.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다시 가입을 만료일까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줄에 바로 중간 넘어가면 만료일 거기 보이는 만료일까지 그거 박스를 자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변경 설정이 만료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공탁 공제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탁금. 공탁금은 얼마 이내 못 찾아온다고요? 3년. 그러니까 여기다 공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제나 보증보험은 중개업 안 하겠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폐차시켰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한 반 남았다. 반
찾아오잖아요. 곡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공탁은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맡겨놨으니까 손해를 입혀놨으면 나중에 3년 후에 누가 알고, 요 앞날에 3년인 것 같습니다. 알고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는 놔둬봐라. 3년. 저걸 5년. 이렇게 시험 문제도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숫자는 정말 안 바꿔본 숫자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맨날 숫자 바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볼까요? 설명하십시오. 그럼 이제 설명을 언제 할까요? 중계 완성되기 전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계가 뭐라고요? 완성된 때. 자, 첫 번째 줄에 중계 완성된 때. 그러면 확인 설명에 그 설명하고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오자마자 중계 완성되기 전에 오자마자 이맞박이었습니다. 근데 보증 설정만큼은 그 먼저 오자마자 설명하면 다 끝나갔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나서 혹시 내가 사고를 치면은 얼마 책임을 진다. 근데 실무에서는 아예 이런 거 설명하는 우리 개업이 단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쳐들어오니까 그입니다. 우리 아마 실무하면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나 뭐 시군구청에서 단속 안 하니까 뭐 설명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안 하니까 그냥 안 해도 사실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괜히 했다가 쳐들어오면 또 1억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자, 중계가 완성되면은 우리한테도 구상권까지 청구합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 설명하고 설명도 하고 계십니다.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증서사본은 벽에 걸려있는 공지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복사에다가 뭐 하라고요? 확인 설명서 거기 가서 뒷장에다가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순서는 없지만 계십니다. 바로 자, 교부하고 전자증서를 제공해라 계십니다. 이것도 정말 가끔씩은 나왔어요. 언제 설명하냐고 중계 완성된 때 그 중계 완성된 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완성되기 전 전 X라고 한번 해놓으시면 자 길목을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은 설명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봤었던 171페이지 볼까요? 보장금액 그러니까 아까 2억이다 1억이다 이런 걸 잘 알아라 그런 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보증 설정했니? 보증기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보증 종목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보증 종목. 보증 종목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보증 종목은 그 세 개를 얘기합니다. 보증 보험, 공제, 공탁. 그 세 개를 뭐하러 설명하나요? 나는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종목 세 개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종목 같습니다. 종목 말고 보증기관. 그리고 그 보증기관의 소재지 그리고 보고장 기간 계획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백 정리에다가 보증 종목 X, 설명 X라고 꼭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리가 조금 나와 있고요. 자,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데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볼까요? 중개 의뢰인하고 우리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합의서. 그냥 소송하기 싫으니까 내가 손해배상 합의해줄게 라고 합의서를 써줬다. 그거 보증보험회사에 가지고 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매도인 매수인 됐을 때 개업이 사고 쳤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고 치면은 이렇게 당할 거고입니다. 그리고 화해조서 그리고 판결문 그 다음 이제 각종 조서 자, 가로 안에가 이제 무슨 무슨 조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보증기관에 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업은 배째라 이러고 있으니까 보증보험 회사 가면 1억이 아까 주된 사무소 2억이 이렇게 설정돼 있으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3번 아예 뭐 볼만한 건 아예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괜히 또 보증 설정 금액만 그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전부 1억 외에 추가적으로도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해배상액 전부 이렇게 나왔죠. 4번 딱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 전부인데 보증 설정액만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요. 전부 책임져야 되니까 조심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뭐 따로 볼 건 아예 없을 정도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또 팔려가지고 그냥 조목 좀 막 중간중간에 팔려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요즘에 26 막 27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작년도까지 계속 나오는 게 요놈 아주 요즘 아주 맛들렸나 봅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증보험금 그리고 공제금
그리고 공탁금으로 네,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15일 넘어가면 등록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싶으세요? 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면은 그러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근데 얼마이니라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15일 나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15일 그 15일을 한번 꼭 박스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요 15일에다가 기억해놓고 여기 며칠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1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열흘 아닙니다. 여러분도 30일이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긴 건 아니고 입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모았고요. 가입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보증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만요? 공탁만 보전. 자, 보전해서 이제 공탁은 돈이 남아있으니까 3천만 원 빠져나갔다. 3천만 원 몇 건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3천만 원 준비해야 되죠. 이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를 준다고요? 15일 기울이셔야 됩니다. 15일은 제재가 발생하지 않는데 15일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642기에서 나중에 거금 공소 배울 겁니다.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가장 마지막에 손해배상 조치 안 했다. 연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보실까요? 또 그림 안 봐도 될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제재 여기 등록조조 나왔네요. 바로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을 때 만기 됐는데 설정 안 했을 때 빠져나갔는데 재설정 안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이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면 4억 5천억 원 이제 배만 들이대게 생겼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등록 취소 하거나. 자,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닙니다.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우리 보증 설정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정지. 추가적으로 약간 더 제재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소개해 놨습니다. 또 아래 판례는 보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00만원 이상 과태료까지는 나왔네요. 자, 설명하지 않았다. 아까 설명하지 않았다. 게을러가지고. 자, 반면 보이게 할 때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다. 거기서 한번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에다 정리 잘 해놨고요. 먼저 보증 설정은 언제 할까 이렇게 등록 후 등록 신청 때는 안 되고 통지 받은 후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바꿀 수 있다. 아무 때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변경 설정도 가끔씩 나옵니다. 다시 설정하겠다. 여기가 만료일 그 신고 기한 그 신고 기한 그거를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고 기한 연원놈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175페이지가 이제 28회 때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작년도 문제보다 그냥 차라리 더 나았을 정도로 작년도 문제는 아주 애매했었습니다. 나머지 손해배상 책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일본은 그냥 편안하죠. 저기 다른 사람의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장소로 제공했다. 여기 이제 고위과실 쏙 빼버린다. 여기다가 고위과실 그러면 상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겠죠. 사무소를 빌려줬는데 뭐 손을 알아 몰랐다 몰랐다 그걸 물어보겠냐고 입니다. 그냥 책임져라 그러지 손해배상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좀 의도적으로 고의과실을 뺐잖아요. 1번은 맞아 게입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저렇게 이제 그 30일 한번 자기하시랍니다. 저것들이 맨날 숫자 받고 그렇게 쭉 문제 보다가 숫자가 나왔다. 저놈 틀릴 확률이 한 80%다. 그놈부터 먼저 보고 하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합니다. 걔 그냥 순서대로 1번 열심히 요거 그냥 글자가 길어지면 걘 시간만 빼앗깁니다. 그러시랍니다. 2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빠져나가서 손해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이미 늦었을 건데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저기 지정서 여기서나 30일이 나오지 30일 나온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내에 묘지에서나마 30일 나오겠죠.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해야 된다? 보전해야 된다. 얼마라고요? 15일. 15일입니다. 이놈 15일입니다. 맨날 저렇게 숫자 바꾸거나 또 열흘 그러면 7일 그러면 그것도 X고 얼마라고요? 보름 15일. 15일입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문장 길어지면 이거 시간 다 빼앗깁니다. 이거 이제 바로 답 나왔으면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고 이제 시간 빼앗겨요. 딱 맞잖아요. 설명하고 완성된 때도 맞고 전자문서 제공하는 것도 맞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만료돼서니까 만료일까지 다시 아까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만료일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방법 나왔네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자고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이렇게 이제 길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 시간 빼앗으려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것도 아주 물귀신 작전도 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이제 신고, 그러니까 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이렇게 신고할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협회 등에서는 보증 설정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반드시 신고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 신고서 위에다가 반드시 신고는 X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보니까요, 이거 반드시인가 봐 해가지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는 아니야. 근데 보증보험이랑 공탁은 이런 서비스를 안 하니까, 우리 협회나 되니까 우리 단체니까 서비스 하지, 그쪽은 서비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신고하는데 안 해도 된다, 협회는 그건 예외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7페이지가 이제 계약금속에 반환 채무 이행보장. 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진도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요거 간단하게만 177페이지 이제 바로 이제 보증서. 요 놈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꼭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먼저 계약금. 제목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요놈이 물 건너서 오더니 상당히 제목도 어렵습니다.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 채무. 자, 반환 채무. 근데 제목은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반환 채무 이행. 요거 이제 잘 보면은 이행에 그리고 보장 그랬습니다. 자, 보장. 자, 먼저 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받아가잖아요. 네. 그 계약금을 매도인이 받아놓고, 매도인이 받아놓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반환을 해야 채무가 있는, 의무가 있는 매도인.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사고를 치고 자꾸 그 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니까 그걸 보장합시다. 요 제도가 이제 미국의 제도라서 요게 제목도 어렵고 내용도 약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써먹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 해봤다는 사람 아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저기 박물관에 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전속도 어려워. 근데 요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잘 안 돌아오니까요. 그럼 잘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자고? 매도인 주지 말자고. 뭐다 맡겨놓자고. 그러면 어디다가 맡기자고. 그래서 24일 때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사람 누구게? 요걸로 이제 끝으로 아예 시험 문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맡길 거예요? 해서 예치.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매도인도 요 돈을 받아서 여기서 파는 입장이니까 다시 또 물건을 살 겁니다. 또 계약금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살 거니까 그 계약금 받아서 그리고 도보탤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럼 찾을 때 어떻게 찾나. 그러니까 맡길 때 찾을 때 요게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예치 보시가 예치 맡겨놓자고. 저 매도인이 사고 쳐놓고 안 돌려주니까 예치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도 맡깁시다. 어차피 은행에 맡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자 라고 해서 또 우리 매도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맡기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으니까 맡기자 그러면 알았어 그럴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예치 명의자. 야,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금 신체 보관 또 나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뭐 소속 그러면 안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는 해요 못해요? 해요 어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이제 우리 개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놓으면 불안한데 고향한테 생선을 맡겨놓을까 이럴 정도니까. 자,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자꾸 이제 우리 매도 매수인들이 너는 어째 좀 불안한데 이러니까 대통령 영의 이렇게 대통령 영의 정한자라고 해서 여섯 군데나 있으니까 한번 골라봐라 그겁니다. 정한자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있습니까? 공금 신체보가 정말 요거 이제 남의 돈이니까 공금은 어디다가요? 신체다가 못 찾게 신체다가 뭐 한다? 보관한다. 여기 우리 시험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던 게 법원은 여기는 없다.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먼저 뭐라고요? 공제사업을 요거 협회가 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공제사업을 그리고 하는 사람 하는 자인데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도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공제 사업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입니다. 협회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배우겠네요. 그럼
금융기관. 자, 금융기관. 괜히 또 오늘 또 은행에 가져갔고, 우리는 가져갔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아십니까? 그러면 끌려가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은행.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인데, 아직은 한 곳도 하는 곳이 아예 없을 정도로, 그런 제도를 아예 모를 정도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뭐 아주 그냥 한정치사자 취급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 어디라고요? 신탁업자. 자, 신탁회사를 얘기할 건데, 뭘 맡겨놓잖아요. 부동산만 맡겨놓니? 돈도 맡겨놔. 그러니까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채는 뭐래요? 채 우체국. 뭐요? 최신 관서. 자, 최신 관서입니다. 자, 우체국. 개인 또 오늘 또 우체국 가셔가지고 택배만 그냥 보내고 오셔야 됩니다. 저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우체국. 이제 같은 소리입니다. 자, 우체국에도. 자, 우체국도 예금, 보험, 적금 이런 거 뭐 다 다릅니다. 그냥 택배만 보내는 게 아니요. 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니는 어디입니까? 보험회사. 자, 걔 또 보증 그러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도, 자, 보험회사도 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화재보험이 됐건 생명보험이 됐건 가능해. 괜히 또 우리 이제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던 저것이 또 이상해졌다고 학원 그만 다니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 전문회사. 자, 그래서 이제 관리 전문회사. 자, 관리 전문회사 아직은 없는데 아마 리츠 등. 요런 데가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치기관이 아닌 거 누구냐. 자, 시험 문제 나온 게 법원이, 정말 아무리 봐도 법원. 자, 법원 아예 났습니다. 괜히 또 여기다가 공, 그러니까 공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원은 아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무슨 파산, 그리고 개인회생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취급을 하니까 여기도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는 아니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기업이나 그리고 무슨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 교육에서 좀 나올 겁니다. 이런 쪽은 안 들어가.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놈들도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냈으면은 똑같이는 거의 안 내니까 요 놈 피해갈 건데 다른 놈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금 신체 보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명의만 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다 맡겨놓읍시다. 자, 두 번째는 예치기관. 예치기관입니다. 근데 예치기관에는 딱 누구 하나만 빼라는 겁니다. 누구를 빼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은 정말 빼야 됩니다. 예치 명의자는 되는데 통장만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명의자로 나중에 안 맡기면은 업무정지 당하니까 괜찮을 건데 돈을 직접 개업을 주면은 정말 이건 고향에 생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개업만 빼자 해놓고 이제 먼저 첫 번째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세 개만 딱 예시해놨습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해놓고 이제 신탁업자. 자,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신탁업자 해놓고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딱 세 개만 써놓고 나머지는 등. 근데 요 공금 신체 보관 요대로 가. 근데 예치 명의자고 예치 기관은 좀 다릅니다. 요 놈은 일곱 개, 요 놈은 여섯 개. 완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개업 하나는 빼라. 예치 기관에는 개업 하나는 빼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도. 자, 미리 수령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매돈이 못 찾아간대요. 그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 그럴 겁니다. 우리 애들 말로 머리에 총 맞았냐? 그럴 겁니다. 나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맡겨놓고 못 찾아간다? 안 맡겨. 그럴 겁니다. 안 맡겨. 그럼 또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 중간중간에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매수인 보호장을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발행합시다? 잘못되면은 책임 저줄, 뭐요? 보증서. 그러니까 이제 보증서를 발행하자는 겁니다. 보증서 발행기가. 근데 보증서 발행 기관은 딱 두 군데밖에 없네요. 두 개. 자, 두 개. 근데 이제 공제,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누가 약방에 감초일까요? 은행. 자, 은행이 여기는, 금융기관이 여기는 약방에 감초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또 은행에 가가지고 물어보지 마세요. 입니다. 보증서 발행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보증이다 보니까 아까 보험회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심하게는 안 해봤답니다.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예치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여기다가 보험회사가 발행한다? 아니래니까요. 여기는 뭐라고요? 보증. 보증보험회사가 다릅니다.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보증보험. 이게 보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이 두 군데에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저 보증서를 여기 번지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누구 주고 돈을 찾아올 수 있는데 보증서 교부입니다. 보증서를 누구 줘야? 야, 누구 줘야 될까요? 보증서 교부. 잘못 주면은 돈을 못 찾아. 그입니다. 그래갖고 실망하겠냐? 또 그럴 겁니다. 보증서 교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예치요죠. 예치기관 그랬습니다. 예치기관. 예치기관에 바로 가가지고 보증서 발행했으니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뭐냐면 통장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금 주는데 뭐 통장도 카드도 아무도 안 들고 가서 던져세요. 그러면 줍니까? 못 줍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다시 재발급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돈 깨져? 됩니다. 여기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예치 명의자. 저거 딱 두 개인데 예치 명의자에게 요 예치 명의자 에게, 요 명의자에게 주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제재를 보실까요? 근데 우리 제재는 자, 대통령 여기서 하는 공금 신체 보관은 전혀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누구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요것도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재가 있는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정지. 근데 거인 3명이 아무리 봐도 여기는 뭐 계약금 등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해석으로만.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이 별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별대 표가 있는데 그 별표가 얼마라고요? 1개월. 1개월. 우리 개업 하나. 그리고 1개월로 조금 때릴 게입니다. 공금 신체 보관 저 여섯 군데는 제재도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우려. 그러면 조금만 때릴 게 별표 1개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별표 1개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모여서 분리해서 자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제재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출을 막 동의 없이 자 매도 매수의 동의 없이 이건 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동의 없이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다. 동의 없이 인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동의 없이 막 인출을 남의 돈을 막 빼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그러면 업무 정지요. 자, 세 번째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약정.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찾을 건지 해서 이제 요거 실비 같은 건 누가 부담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어떻게 인출할 건지 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약정. 왜냐하면 요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을 안 했다. 설명을 안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네 번째 여기 이제 관련 서류입니다. 자, 관련 서류. 공제 이렇게 가입하고 그다음에 보증범에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관련 서류가 있을 건데 관련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우리도 이제 아까 확인 설명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보증 설정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 거부하는 것처럼 여기도 교부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는 여기도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안 돌아오니까 매수인 불쌍하다 맡깁시다 어디다가 누구 명의로 여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다 매도도 생각하자고 합니다. 매도는 돈이 필요하니까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닫히면 안 되니까 아주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매수인 보호하자 누가 이제 보증서를 발행할 건지 요 보증서를 발행해서 누구 줘야 이렇게 누구 줘야 찾을 수 있냐고 누구라고요? 예치기관 말고 성질도 급하네 거기 가봐야 돈 못 찾아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만만한 게 누구라고요? 개업만 공금 신체 보관 여섯 군데는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재를 가하면은 은행 보고 문 닫아라. 국민은행 오늘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아주 난리가 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우체국도 문 닫았네.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금 신체 보관 또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문 닫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험회사 오늘 문 닫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길 제재 때리면 어떡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긴 제재 안 때릴게. 근데 우리 개업은 사고 분명히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너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넣어라. 이게 과태료가 아니야. 제재가 세니까 알고 있어라.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해 보호자. 그리고 뭐 제도의 취지 그냥 매수인 보호. 매수인 보호지 다른 거는 없다. 라고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볼 건 전혀 없고 이제 오른쪽에 179페이지 이제 여기서 그리고 자 시험 문제가 이제 권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권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가 좀 심하게 나올 때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죠. 필요한 경우에, 안 필요하면 얘기 자체도 하지 마라. 안전할 것 같으면. 아래 볼까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괜히 또 잔금 지급 이러면 안 됩니다. 이행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계약금, 모든 돈 다 맡겨놓습니다. 중도금, 잔금을. 어디다가요? 예치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 하여야한다거나 할 수 있다. 여기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문장 쫙 길고, 그러면 이따가 그냥 짜증나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끝에 가서 권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고,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다. 밑줄이나 박스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시. 정말 내년도에 또 안 오고 싶으시면 정말 집중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날씨 또 풀리니까 긴장도 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치. 자, 예치 기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자, 먼저 예치 기관이 먼저 나왔네요. 예치 기관에는 개업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세 개만 예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앞에 이제 금융기관 있네요. 그리고 신탁업자. 시험장에서는 저런 법률 안 나오니까 의미 없으니까 신탁업자 등 이렇게 딱 세 개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 개만 딱 예시해 놓고 여기다가 맡기도록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업은 있다 없다? 없다. 하자 공백 정도에다가 개업액수, 개업에다가 예치기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치 명의자 나왔네요. 자, 어디 누구 명의 누구입니다. 요 사람한테 보증서 줘야 돈을 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금 신체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 아닌 거 누구게. 자, 먼저 첫 번째 자, 은행. 자, 은행을 금융기관 이렇게도 써놓을까요. 저기 예치기관에는 금융기관 같이 쓰니까 금융기관이라 해도 괜찮고 입니다. 은행. 처음에는 뭐 은행을 아예 언급을 안 했는데 은행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법을 또 바꿔놨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같은 소리. 그리고 친구도 많이 다는 누구? 보험회사. 괜히 또 친구한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물어보지 말어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신탁업자. 자, 세 번째는 일본에 뭐라고요? 우체국. 최신관서. 거기다가 우체국도 같이 써놔야 됩니다. 걔 또 우체국 나오니까 본 적이 없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최신관서나 우체국이나 같은 소리.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민번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거기다 협회 이렇게 쓰니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그다음 이제 자, 비읍법. 계약금 등의 관리를 하는 전문회사. 그냥 관리 전문회사.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금 신체보가 법원은 없다. 자,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우리 이제 의무가 먼저 나왔네요. 업무정지 어떠마저 개업 공인주사의 의무 옆에다가 업무정지 별표 1개월 요거까지 꼭 써놓으셔야 된다. 다 시험 문제 나왔대요. 자, 먼저 약정하세요. 실비를 누가 부담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인출할 건지 우리 제도를 모르니까 먼저 알려주세요. 약정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있는 통장에다가 돈 섞지 말고 같이 압류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라. 두 번째 줄에 거의 중간 끝에쯤에. 그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지급의 보장인데 관련 소류 줘라. 그럽니다. 이제 맡기거나 이제 이런 수가 나옵니다. 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금 등 해당되는 내용을 보장하는. 근데 우리 보증 설정 금액하고 보증 설정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증범 공제 가입하거나 그 계약금 등 거기다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증서 주겠네. 증서 주면은 누구 줘야 돼? 매도 매수인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고 여기죠. 관계 증서 사본은 뭐라고요?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비, 좀 이따 실비에서도 볼 건데 실비를 매수인 쪽에, 요거 매도인은 아닙니다. 이득을 보고 있는 누구 매수인 쪽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옵니다. 매수, 여기다 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임차, 그 밖에 권리를 누구 취득하고자 하는 쪽,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취득하는 쪽에다가 청구해라. 나중에 확인은 이전. 네,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다 청구해라. 그 다음 이제 사전 수령 보시가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 미리 수령. 그러면서 이제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보증서 발행이 나왔네요. 자, 먼저 해제를 하면은. 자, 두 번째 줄 와볼까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보장하는.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보증서 발행기한 금융기관. 금융기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보증.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회사 그 두 군데가 발행하고요. 그리고 이 발행해서 누구 준다고요? 계약금 등을 말 누구 명의자?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걸 딱 끊어놓으면 좋은데 그 보증서를 누구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박스 잘 만들어놨는데 보실까요? 자, 먼저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있다 없다? 있다. 모든 돈이 있다는 겁니다. 잔금은 안 맡긴다. 그러면 X입니다. 자, 그럴 수도 있는 게 다 끝나갔는데 왜 또 맡기겠냐고. 지금 맡긴 돈도 찾아올 건데. 자, 그게 아니라 한 오늘 잔금 치르고 다음 주에 물건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맡겨놔야지. 이런 소리니까 잔금도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예치명의자 공금침체보호가 그리고 예치기관에 누구는 없다고요? 개업은 없다. 거기 공백 3번 아래다가 개업 X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 한다고요? 예치. 거기 좀 끊어놔가지고 예치기관 옆에다가 예치 이렇게 써놓고요. 네, 옆에가 이제 미리수령, 사전수령,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뭐를 발행한다? 보증서 발행. 그리고 이제 그 보증서 발행 기간 두 군데인데 거기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증서 교부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예치 명의자 하게입니다. 그리고 제재가 이제 업무 정지다. 좀 세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얻어맞으니까 별표도 1개월이다. 라고 꼭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1페이지. 요 놈은 24회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한참 전에 건 것 같은데. 자, 먼저 181페이지. 요것도 귀천 문제인데. 자, 먼저, 자, 중개로. 우리 개업의 중개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몇 순 이내 계약금을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너무 답은 쉽게 나왔죠. 볼까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요 소유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근데 누가 이득을 보는데 저렇게 매도인이 부담한대요. 그럼 매도인 좋아할까요? 그입니다. 약정이 없는 한 근데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 아니죠. 뭐라고? 매수. 자, 저런 식으로 살짝 속였다는 겁니다. 매수지. 뭔 또 매도요? 매수.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끝에 잘 나왔죠. 권고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목을 좀 볼 수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아직 뭐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어려울 거고입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금 등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다가 공제 가입을 시켜놓든지 공탁을 하라고. 그리고 증서 나오면 그 증서를 매도 매수인 주라고. 안 주면 업무정지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따로 분리해서 관리될 수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하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상식적인데 5번은 당연한 소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여기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하나는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까지 나오게 되면 거기도 나와요. 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 보수 이제 실비가 나오는데 중개 보수 최소한 두 개는 나옵니다. 근데 요즘 또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내용만 지금 계속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 하여튼 이놈 중개 보수를 받으려고 우리가 고생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뭐가 나오는지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행정처분 정말 이제 하기 싫은 뭐 정량 이런 것도 좀 하기가 싫으실 건데 그리고 자, 프린트물 자, 지금 이제 없어도 상관없을 건데 안 받으셨으면 또 나만 못 받았대 혼자 이제 왕따 당하시면 안 되니까 프린트물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정량 뭐 정량 결사 소등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크게 막 이제 좀 저는 눈이 안 좋아요. 그럼 제가 8절지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8절지로 해놓은 것도 자, 부탁하면 드릴게요. 입니다. 근데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안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한 장짜리 갖고 여기 정량 이렇게 쭉 예, 바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좋고 사무실에 이제 부탁하면 있을 거니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